는 composition of function입니다. function을 조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f라고 하는 function은 x를 x 플러스 3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g는 루트를 씌우는 거죠. 이거랑 이 차이 보면 루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h라고 하는 function은 h라고 하는 function은 이 f라는 function과 g라고 하는 function을 합친 것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h of x는 equal root x 플러스 3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숫자를 넣었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이룰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 어떤 function은 다 composition입니다. 일련의 절차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그 절차에는 순서가 좀 있다는 거 그 점만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omposition 그러니까 하나의 function은 대개의 경우 둘 이상의 function으로 분해될 수가 있죠. 그리고 분해되지 않는 function을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prime function이라고 소수와 같은 겁니다.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인수분해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prime number잖아요. function도 마찬가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prime function이라고 이름을 지칭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또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h가 function g와 function f를 합친 것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은 g 뒤에도 가로 열고 x를 넣고 가로 닫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막 보다 더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표준 표현이죠.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f of x를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function g의 인풋으로 넣어서 새로이 값을 도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두 개의 function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즉 composite function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표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동그라미를 하나 집어넣었죠. 이제 of라고 있습니다. g of f, f of x가 되죠. 그리고 도메인 개념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f가 이러하고 g가 이러하다. 그죠? 이게 인풋이고 아웃풋이죠. 그와 같은 이렇게 일련의 어떤 셋이죠.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f of g 그리고 g of f를 각기 구해보란 말입니다. f of g는 g를 먼저 하는 거죠. g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f를 대입하는 거고 g of f는 제가 방금 이걸 f라고 했었나요? 뭐라고 했었는지 모르겠네. 지금 야심한 시각이라서 제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B의 경우에는 G of F에서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를 적용하고 A의 경우에는 G를 먼저 적용하고 다음 F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일단 G를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G가 요거죠. 10 10이니까 그런 다음에 01 네. 1을 입력해서 0가 나오고 이 제로를 다시 입력해서 1이 나오게 되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G를 먼저 적용해서 1을 입력해서 제로가 나오고 다시 F 펑션을 적용해서 이 G의 아웃풋이 F의 인풋이 되어서 다시 1이 도출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 3, 5, 7을 대입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g of f of x의 경우에는 f를 먼저 입력을 하는 거죠. 0, 1, 2, 3 이런 각기 입력해서 그 결과 값을 다시 아웃풋으로 g의 인풋으로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도메인은 어떻게 되나요? 도메인은 f의 도메인은 0, 1, 2, 3이고
그리고 레인지는 1, 3, 5, 7이 되죠. C의 경우에는 1, 3, 5, 7이 도메인이고 그 다음에 레인지는 0, 3, 1, 2가 됩니다. 그죠? 0, 1, 2, 3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 of X가 이렇게 P of Q X라는 말이죠. 그리고 P of X는 절대값 X이고 Q of X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한다면 H-3 인풋이 -3이 됐을 때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Q부터 먼저 하는 거죠. Q부터 먼저 해서 여기 대입해서 값을 구하고 그것을 다시 절대값으로 변화시켜 놓으시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도메인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H의 도메인. 그럼 H의 도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절대값이니까 뭐든지 가능한데 일단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Q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Q의 경우에는 X는 뭐든지 다 모든 실수가 다 대입될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값으로서 그 결과값이 이제 P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 이 절대값 X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레인지는 어떻게 될까요? 레인지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실수가 다 나오겠죠. Q에서는. 그런데 P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값이니까 0 이상의 어떤 실수 그리고 0를 포함하는 어떤 파지티브 넘버죠. 그러니까 난 제로, 난 네거티브 넘버즈가 레인지가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H of X는 난 제로, 난 네거티브 리얼 넘버. 그죠? 그것이 레인지가 됩니다. 밑에 정의가 있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볼까요? 세 번째 예가 이런 이제 composition of function이 commutative 하느냐 순서를 바꿔줘도 변함이 없느냐 이 말이죠. equal 이게 이 식이 true냐는 겁니다. 딱 봐도 아니죠. 딱 봐도 아닙니다. 일단 뭐 예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서도 예에서도 밝히지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commutative 하진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제를 볼까요? P of X는 X 플러스 5이고 Q of X는 X 스퀘어이다. 이럴 때 R of X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F of X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evaluate 해봐라 말이죠. 그리고 X가 integer에 속하는 원소라고 되어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되겠죠. 그리고 F of X도 마찬가지 이렇게 evaluation 해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으냐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R of X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Q of X로부터 먼저 봐줘야겠죠. X 스퀘어입니다. X 스퀘어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X 스퀘어 플러스 5가 되죠. 요겁니다. F of X는 거꾸로죠. 먼저 X 플러스 5가 오고 요것을 스퀘어 해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서 따라서 값을 입력했을 때 그 결과값들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었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러한 g of x가 x 스퀘어란 말이죠. 그러면 f of x는 g of x 플러스 5의 스퀘어입니다. 지금 스퀘어가 빠져있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h of x는 g에다가 가로 열고 x-5의 스퀘어입니다. 마찬가지 스퀘어죠. 이거 상당히 단순합니다. 제로가 언제 되는지 보면 되죠. 그렇죠? g에 제로를 넣었을 때 x 스퀘어가 제로가 되잖아요. 따라서 벌텍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x-5의 스퀘어인 경우에는 언제 제로가 되죠? 이게 x가 5일 때 제로가 되죠. x가 5일 때 h of x 값이 0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벌텍스가 오른쪽으로 5칸 당겨서 오는 상황이 되죠.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따라서 x 플러스 5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5일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재밌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f 오브 x는 루트 x입니다. 그럼 루트 x는 그래프 이렇게 형성되죠. 그리고 g 오브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인풋으로 했을 때 루트 x 플러스 1이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미세한 아니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프 자체는 같은데 어떤 미묘한 차이점이 있느냐 하니까 레인지가 달라져요. 레인지란다? 그것은 뭐예요? 도메인이 달라져요. 이 경우에는 X가 난 네거티브한 리얼 넘버가 다 얘기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난 네거티브한 리얼 넘버가 아니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네거티브가 되면 안 되니까 도메인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죠? 루트 x에다가 플러스 1 따로 떨어져 나와 있죠.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위로 1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루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또 말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루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의 이 식과 이 식은 다릅니다. 인풋이 이때는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x잖아요. 서로 다른 내용이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일단 도메인부터 봅시다. 도메인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커야 되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그죠? 이게 y값이 0가 될 때는 x가 0일 때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y값이 이제 0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왼쪽으로 한 칸 옮기가는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도메인이 달라진다는 거. 이제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도메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 도메인은 서로 다르죠. 그런데 도메인이 다른 것보다도 더 큰 차이점은 루트 속에 x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루트 밖에 있을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루트 안에 있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